여기는 다육식물 모래요정입니다. 제가 원당역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려서 쭉 걸어오니까 꽃 도매시장이라고 써 있고요. 모래요정.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일찍 왔거든요. 저하고 똑같아요. 요렇게 박스로 골라놓으셔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한 컷만 촬영할게요 라고 하고 이렇게 아우 세상에 어쩜 좋아요 제가. 아유, 구독자님들 그러니까 가격을 논하지 말고요. 물론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이쁜 거는 여러 개, 한개 사고 두개 사고 세개 사면 합식한다는 뜻을 말하고요. 자, 이렇게 여기 3호선 타고 원당에서 내리면 네 맞아요. 3번 출구로 나오면 꽃 도매시장이라고 간판이 크게 있어요. 그러면 쭉 끝에까지 오면 아유 이쁜 젊은 새댁이 딱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분이 골라놓으신 거요. 아유 세상에 제가 집에서 7시 반에 나왔거든요. 아침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거죠. 다 골라서 저도 지금 고르기 시작했답니다. 자 여기는 물론 1,000원, 2,000원 뭐 이런 빨간 포트도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 그건 제가 영상에 담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최소한 뭐 빨간 포트 이상. 물론 빨간 포트도 가격대가 있는 건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종류를 말하냐면 저는 이런 걸 말해요. 조금 단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장갑을 얌전히 꼈습니다. 자, 어머 샤이닝 펄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하나 있는 아이는 어쩜 또 내 눈에 띌까 몰라. 이 미니벨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포트가 약간 크지요? 자, 요 아이는 벤바디스지요? 이렇게 수영 잡고 이렇게 키우기 힘들죠? 빨간 포트 키워서, 아유, 나는 조금만 더 큰 거, 아유, 조금만 더 수영이 잡혀 있는 거, 조금만 더 로제트가 있는 거 하신다고 하면, 예, 지하철 타셔요. 예, 3호선 원당역에서 하차하면 3번 출구에서 내리면, 아우 꽃도매시장 있어요. 그런데 다육이만 구경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다육이 말고 일반적인 모종. 저 농사지니까 여기서 모종하면 되겠더라고요. 고추모종. 아유 파이어볼 7만원 가격이 조금. 왜냐면 가격대는 수영이 있다는 뜻을 말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유 첫 번째 매대인데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갈까요. 자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고 여기는 죄송하지만 택배가 안 되세요. 예 여기는 그 택배가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꼭 오셔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어머 자려전이 이렇게 이쁘네. 어디 얼마에? 아유 세상에 자려전 참 이쁜데 화이트 루즈 실큐 환엽송록 철화. 자, 또 이렇게 아유 세상에 저 이 아이 또 왜 골든글로우 12,000원. 제 이든스노우 14,000원. 자, 제가 요 오늘 영상은 조금 요런 아이들, 수영이 조금 제법 잡힌 아이들, 우리 집에서는 5년 이상 키웠어야 되는 아이들. 아우, 롱기시마 14,000원이죠. 자, 요런 아이들 봤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요즘 트렌드는 여기 젊은 사장님들께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트렌드를 찍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드려요? 아유 다 나갔다고 세상에 그래도 있지요. 예 왜냐면 종류는 많이 키우고 싶지만 네 저희도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앉을 데가 없고 쓸 데가 없어서요. 키핑장 갔듯이 우리 구독자님은 아직 내가 우리 집에 베란다나 옥상에 키울만 하시면 작은 아이들 미니 콩분 사이즈가 요즘에 트렌드라고 합니다. 아우 젊은 세대가 트렌드라고 하니까 믿어야죠. 아유 세상에 요런 아이들 이쁘죠. 작은 사이즈인데요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콜린한데 가격 4,000원 붙어 있잖아요. 이 콩분이긴 하나 이 분에서 최소한 3년에서 4년 이상을 굳혔다고 해요. 그래서 콩분이어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아니 저렴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이런 요런 거는 보통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하셨죠. 그 가격보다는 조금 어머 세상에 제가 요렇게 예. 자, 요게 다 작은 입구예요. 모래요정에 오면 딱 들어오는 입구예요. 플로리디티도 예, 키우지만 않아도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하고 요
와인은 쌍그릴라. 제가 쌍그릴라를 너무 이쁘다고 했더니, 아유, 세상에, 3년만 더 키워. 애플민, 플루엔시스, 핑크엔젤 다 콩분인데요. 가격 보시면, 아유, 콩분이 왜 비싸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이 분에서 3년에서 혹은 5년까지도 자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유, 세상에, 이 여진 금. 가격대로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쭉 한번 제가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영상 담아 드릴게요. 여기는 일산 원당인데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하차하면 3번 출구로 오면 꽃도매 시장이 있는데 끝에까지 쭉 오시면 모래요정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분이 하시는데 죄송한데 택배가 어려우세요. 왜냐면 택배는 또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기존에 해야 되는데 저희 유튜브는 처음이라서 조금 후에 택배 다 해드릴 겁니다. 택배가 안 되십니다. 네, 여기는 일산 고향에 지하철 타고 오시면 3호선 타고 오시고 원당역에서 하차하면 3번 출구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꽃 도매 시장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고 거기서 쭉 끝에까지 들어오면 모래 요정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 부부분이 하시는데 어머 어머 이거 보셨죠? 지난 영상에서 아우 세상에 이렇게 이쁜데 제가 이걸 뭘 심을까 몰라가지고 아유, 제가 화분을 잘안 쓰다 보니까 맨날 화분을 이렇게 협찬을 받거나 제가 사거나 이래도 아유, 뭘 심을지가 고민인 거예요. 이 모래요정은 특징이 요런 라인, 가격대 만 원대, 2만 원대 사이에 어느 정도 수용이 있는 라인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쭉 보면,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고 요즘에 눈에 탁 들어오는 아이가 파키피덤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조금 뒤에 한번더 해드릴 텐데, 얼굴 하나에 3만 원. 아우, 이거 아니, 4만 원이야, 4만 원. 예, 4, 30. 어머, 이거 괜찮은데요? 아우, 이 집은 젊으니까 화분도 이쁘네. 이렇게 힐링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와서 다 사고, 이제 그만 사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만 사세요. 자, 그만 사시고, 아유, 세상에 이쁜 거 어디 있나. 모래요정 오세요. 지하철 타고, 3호선에 타고, 원당역에서 내리시고, 꽃도매시장이라고 이정표가 크게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오셔서, 네, 쭉 모종 팔아요. 저도 모종 사갔습니다. 고추 모종. 모종 파는데 끝에까지 쭉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육식물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써 있고 젊으신 부부분이 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하냐고. 아이고 세상에 그렇지 않다는데 어쩜 이렇게 많이 하는 아는 것도 많고 이쁜 것도 잘 골라오고 자 여기 문대리 철화. 아이고 세상에 이뻐라. 요거요. 크라시언 라이언 3,000원. 가격 괜찮은데 무궁화이 치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또그 요런 아이 또 괜찮죠. 제가 요즘에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설산 네또요 아이 브리티니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큰 화분에 대빵 큰 화분에 심었지요. 자 요렇게 요런 아이 어머 세상에 로망. 그런데 여기는 또 택배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세요. 왜냐면 실제로 영상은 제가 클로즈업이라고 하나요? 영어 또 써요? 가까이 찍으니까 크고 이뻐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작, 화린호사 제가 여기서 샀어요. 26,000원이요. 아유, 세상에 사기도 하죠. 맨날 영상만 찍는 건 아닙니다. 자, 어우, 제가 이 흑장미 군생 보셨죠? 어머, 흑장미가 그렇게 많은데 또이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데 어쩜 좋아요. 아유, 세상에. 아유. 26,000원 보셨죠? 이 아이는 하나짜리 흑장미인데요. 저희끼리 얘기는 종자가 좋은가 봐요.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유, 이렇게 이뻐, 이렇게 이뻐. 흑장미 8,000원입니다. 아까 군생은 26,000원 수량이 별로 없어. 아, 여기는 구독자님들 배송이 안 돼요. 이 바나나민. 어머, 저 처음 봐요. 어머, 처음 봐요.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딜리. 요 아이는 8,000원입니다. 자, 클라시언 라이언 아까 무궁화이 보셨죠? 아유, 세상에 무궁화이 보다가 이 아이는 그래도 저 같은 혹시 클라시언 라이언 가격대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같은 값이면 무궁화 사면 여름을 무탈하게 잘라요. 제가 살짝 컨닝을 하는데요. 무궁화에 예, 요거보다 많이 작지만 아까 맨 조금 앞전에 나갔 영상입니다. 자, 라울 그다음에 요 아이. 아유, 일본 완타요. 색상이 참 이쁜데 이 아이도 어떡해요? 화면빨이 안 맞네. 자, 이 아이. 아유, 이 아이는 화면빨 캡틴 헤이 10,000원. 자, 여기는 일산에 있는 그 지하철 3호선 타시고 원당역에서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3번 출구로 나오면 꽃도매시장이라고 간판이 크게 써 있는데 끝에까지 쭉 보면 모래요정. 어머, 크라시언 라이언 철화. 요 아이는 네, 다 가격대가 틀리죠? 거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여기 무궁화이는 조금 가격이 14,000원, 조금 덜 무궁화이는 만 원. 4,000원 차이가 네, 있지요. 이렇게 해서 가격이 같으면 무궁화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제 블랙 블루 하나. 진짜 큰 대품 있는데요. 색상이 언제 이렇게 날까요? 아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유, 샹그렐라. 예, 샹그렐라. 예, 이 아이는 많이 무겁다고 가격대가 조금 있죠.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예, 트렌드가 미니 사이즈라고 하면서, 예, 트렌드가 미니 사이즈라고 하면서, 응, 맨 입구에는 그 미니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10,000원대, 8,000원대, 11,000원대 아이들이 이쁜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아유, 아레나스 14,000원. 세상이 이렇게 이뻐요? 아유, 아유 이뻐. 제 눈에 남. 아유, 모기다 메인에 얼마나 이쁜 게 많은지. 레몬앤라임. 얘도 죄송합니다. 레몬앤라임. 아유, 티피 철화. 또 있어요. 군기. 어머, 세상에. 진짜 이쁜데요. 얘도 화면빨을 덜 봤네요. 자, 아미스타. 요즘에 제가 아미스타에 약간, 어떡해요? 예, 홀릭했죠? 8,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 아유, 세상에. 에스메랄다. 이쁘다, 이뻐. 꽃보다 이쁘다고 하는 그 채널이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쁜 것도 많을까. 자, 잠시만요. 제가 여기 이쁜 쪽이 있어서 제가 한 번만 살짝. 요 아이. 자. 실크베일. 아유, 이뻐라. 가격 보시죠? 예, 제가 늘뭐 영상에 올리고 그런데요. 이그 가게마다 다 특장점이 있잖아요. 예, 아우 세상에 트럼펫, 아유 철화가 되나 봐요. 트럼펫 핑크인데요. 어머, 나는 그냥 트럼펫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철화가 되니까, 아유 세상에 이렇다니까요. 제가 눈이 자 데뷔 철화 24,000원이네요. 그다음에 요 아이는 미니 간도리스. 이뻐요, 이뻐요.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죄송한데 여기는 또 어느 분이 댓글로 그랬어요. 아유, 가격만 물어볼 테니까 제발 전화번호 좀. 아유, 죄송해요. 여기는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아요. 아유, 야속해라. 그런데 왜 찍어? 아유, 죄송해요. 그냥 힐링만 하세요. 예. 혹시, 아유, 멀어서 못 가고 택배도 안 되고 그러시면요. 아유, 요즘에는 이쁜 애들이 도대체 얼마씩 하는지 이렇게. 예. 예, 그냥 돈좀 그만 쓰시고 저도 안 쓸게요. 예, 여기 보시면 어유 세상에 이뻐요. 마커스 12,000원이면요. 어머 세상에 수영이 마커스는 막 그냥 놔둬도 큰다는 거예요. 아유 그럴 리가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산 지하철 타 3호선 타시고 지하철 3호선 타시고 원당역에서 내리시면 3번 출구로 쭉 나오면 꽃도매시장이 써 있어요. 예, 그러시면 끝에까지 쭉 오시면 모래요정이고요. 아, 그 얘기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하시고요. 또 어떻게요? 구독, 좋아요는 기본으로 누르시고요. 제가 이렇게 기름을 막 쓰면서 연천지 다닐 수가 없어요. 광고 하나만 봐주세요. 예, 우리 구독자님들이 광고를 봐주실 때, 저리, 이제 그 광고료가 저희가 약간의 수입이 돼요. 그런데 광고를 건너뛰기를 계속 하시면 제가 힘들어요. 그리고 건너뛰기, 광고는
예, 어느 걸 보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틀어놓고 세수하고 나오시고, 또 중간 광고는 또 건너뛰기 하지 말고 중간 광고 한 개나 두 개만 꼭 봐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또 광고 봤다고 댓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는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리면 3번 출구로 나왔을 때쭉 걸어오시면 꽃도매 시장이에요. 쭉 걸어오시면 모래요정이라고 하는 아주 젊으신 부부분인데 박사님처럼 제가 아주 물어보면 척척척척 대답을 해서 아주 좋아요. 이런 공간에 제가 영상을 담아요. 쭉 들어오면요. 에휴, 이쁜 새댁이라서 그런지 화분도 얼마나 이쁜 게 많은지요. 그리고 아유, 우리 남자 사장님께서 여기 참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조금 나이가 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아유, 젊으신 사장님들이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시는지. 자, 이 창은 아유, 나는 또 창이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영상에 담고요. 워낙 들어왔다 훅 나가고 들어왔다 훅 나가고 하는 도매까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격이나 종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택배가 안 되고 눈으로만 힐링하니까 어머 저거 뭐지? 어머 그렇게 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는 조금 확대를 크게 해서 보시고요. 가격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궁금한 거 가격은 아유 세상에 가격도 친절하게 해주더만 오늘은 왜냐하면 이 회사는 배송이 어려워요. 예, 그리고 또 전화번호는 늘 손님이 오셔서 전화가 안 된다고 하세요. 젊은 부부 두 분이 하셔요. 대부분 매장은 막몇 사람이 하니까 전화만 받고 택배만 하고 매장만 지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요. 부부분 두 분이 딱 하세요. 자, 아티 제가 오늘 오자마자 아유 세상에 이뻐라 하고 눈도장 찍어놔요. 에이, 저도 오늘은 그냥 눈도장만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거는 그래요. 참, 영상을 담는 게 너무 행복한 게요. 이쁜 애들 많이 보고, 새로운 애들 많이 보고, 저만 보기 아까워서 어떡해요? 영상을 찍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런 게 즐거움이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때요? 이 채널, 저 채널 보시고, 아유, 우리 다남이네. 그러고 또 봐주시고, 아유, 광고 봐달래니까 또 봐주시고, 아유, 세상에 너무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희 어제 만났던 우리 그 통진 구독자님, 그 화곡동에서 오신 구독자님, 또 이름은 바뀔 수 없어요. 저기, 거기가 어디예요? 신내? 아니, 거기, 아유, 또, 별내. 별내에서 오신 우리 끝에 정자, 예, 이름은 다 알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의정부 구독자님, 또 파주 구독자님, 다 매장에서 만나면 그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르제를 여기서 샀어요. 예. 왜냐면 이 매장은 가격 공개 정확히 해도, 사이즈 공개 정확히 해도 배송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네요. 크라시온, 아이온, 철. 예. 아이고, 이뻐라. 예, 이뻐요. 자, 파스텔. 철화, 씨알은 철화지요? 리들 뷰티. 예, 잠시만요. 저도 조금 작은 아이가 있는데요. 아유, 이뻐요, 이뻐요. 자, 아이스. 아미스타. 아유, 여기서 샀어요. 아미스타 요새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띄는지. 아유, 세상에 참. 이렇게 보는 눈도 유행이 타나 봐요. 아유, 언제는, 어제는 이게 이쁘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이게 이쁘다고 하고. 요 아이 데뷔죠? 이쁘죠? 룬데리가 이 정도가 만 원인데요. 아유 세상에 꽃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거 합식한 거꽃꼭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어머 샤이닝 펄 철화가 여기 또 있네. 저 원통형이야? 하나 있는 거 제가 샀는데요. 아우 이런 게 있다니까요. 참 여기 젊은 우리 여자 사장님이 보는 눈이 저하고 똑같은가 그런 거잖아. 여러 채널 있는데 눈높이가 같은 채널을 더 많이 보시죠? 아유 세상에 샤이닝 펄처럼 한 번만 더 볼까요? 아유 세상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자 이렇게 하고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구독자님이 오셔서.
제가 그래도 인사를 한번 드린 거고. 어우, 저 샤이닝 폴처로 한번 더 갖고. 아유, 우리 다나미 또 눈에 딱 돈도장 찍었다 막 이렇게 하시죠.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 채널 많이 봐주시고. 아미스타 14,000원. 제가 요즘에 아미스타, 예, 아우렌시스에 또 아리를 합니다. 아유, 세상에. 도로시, 이름은 도로시인데 야가 왜 이렇게 이쁘대.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시고 원당역에서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번 출구로 나와서 쭉 걸어오면 꽃도매시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꽃도매시장에 들어오면 앞에 모종 파는 데가 있고 안에까지 쭉 오시잖아요. 그러시면 아유, 저기 간판에 모래요정이고 요새 다육식물이라고 크게 현수막을 해놨고요. 아유, 여기 건너 다 구경하시고 건너에 한라화분이 있어요. 또 한라화분 가셔서 아유 또 구경하셔요. 아유, 하루 왔으니까 다른 꽃도 다 보시고 화분도 구경하시고 포토시나가 세상에 너무 예뻐요. 파스텔 라는 왜 이렇게 이쁘대. 안 이쁜 애 있어요? 아유, 맞아요. 안 이쁜 애가 눈이 좀 덜 가는 애가 있습니다. 덜 가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아유, 야는 또 뭐가 이렇게 이쁘대. 이와 이쁘죠? 예, 호베아큼. 여기는 이제 이런 사이즈예요. 10,000원 전후, 20,000원 전후가. 그러면 저희가 사실 뭐 이렇게 작은 포트를 해서 키우기가 엄청 힘든데, 뭐 제가 좋아하는 제스타가 이렇게 왔네. 세상에, 어제 제가 왔을 때 없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사장님 또 나물래 또 물건. 맞죠? 제가 어제도 왔었거든요. 물건이 뭐가 이쁜지, 이쁜 날 영상 찍으려고. 제가 영상 하나를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좋아하시죠? 아유, 이 제스타가 또 딱 눈에 띄어. 6,000원이면 괜찮은데 죄송한데 여기는 택배가 어려우세요. 찾아오세요. 지하철 3호선 타시고 원당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꽃 봄의 시장이라고 하는 써 있는데, 오자마자 그 모종이 팔아요. 그러면 끝에까지 쭉 오시면 젊으신 새댁이, 아유 세상에, 유튜브 보고 왔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던지, 유튜브가 이렇게 보고 많은 사람이 올지 몰랐대요. 어유, 여기 아이시 그린, 그 다음에 요거 어머 신종 아가보이데스. 아유 왜 이렇게 이뻐요 또.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비싼가요? 아유 죄송해요. 자, 샴페인, 휴밀리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둥근잎 빛이, 제가 이 박스도 있는 채로. 자,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 어머, 야는 아리엘이 이렇게 이뻐요. 저도 아리엘 참 좋아하는데요. 어찌 아리엘이, 제가, 예, 수련 이뻐요. 라탐, 어머, 제가 라탐 아시죠? 얼마나 이쁜지. 팔죠. 어머 세상, 이렇다니까. 여기 이 집에는 또 어느 분들이 그래요. 내가 갈 때는 없더만, 꼭 다남다육 갔을 때만이. 그게 아니고요. 잘 찾아봐야 돼요. 구석구석에. 어머 세상에, 탱고가 내가 그렇게 찾으니까 없더만. 또 여기도 이만한 것도 있네요. 어머 얘야, 탱고. 옛날 없다고 하더만 요새 또, 아유 세상에, 없다는 것도 다 커지만. 아유, 아유,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쁜데 세상에 나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영상을 담아서 어디에 올려요? 예, 유튜브에 올리니까 우리 구독자님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감사드리고, 광고 좀 봐주세요. 예, 예, 길죠? 저도 그래요. 너무 길어요. 그런데, 예, 중간 광고 한두 개만 봐주시면 제가 정말로 예쁜데 예쁜데 많이 찾아다니고 영상 담아드릴게요. 아유 파스텔 금. 그 다음에 이 아이요, 플로리디트인데요. 아우 세상에, 아유 잘 키웠어요. 8,000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잠시 쉬어서 뒤쪽에 요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있는 아이들을 영상에 담고요. 여기는 지하철 타고 원당역에서 내리시고 3번 출구로 쭉 나오면 꽃도매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모종 팔고 화분 팔고 끝에까지 쭉 오면 모래요정인데요. 젊으신 남자, 우리 젊으신 부부분이 하시고, 요거 하나만 이 끝에 할게요. 아프리카 식물이요. 요즘에 다육이 조금 더 이제
한 5년에서 10년 키우신 분들은요, 이 아프리카 식물은 또 취미로 모으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식물도 파네. 세상에, 여기 젊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모르는 게 없는지. 왜냐면요, 다육이는 우리 엄마 다육맘들이 다 연령이 있잖아요. 젊으신 분도 당연히, 아유, 어제 댓글에 오는 젊으신 남자분이 와서 한 1,000개 갖고 있다고 자랑을 막 댓글로 하셨어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 있고, 남자분이고 또 젊으신데 1,000개 정도 있대요. 아유, 기특하죠? 여기는 아프리카 식물도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큰 아이들. 수아베오 렌스 22,000원, 라울 3만원. 왜냐면요, 요렇게 여기는 배송이 어려워서 가격을 그렇게 막 안 합니다. 핑크 샴페인 26,000원이요. 어우, 라우렌시스라고도 하고 라우렌시스라고도 합니다. 14,000원이요. 어우, 제가 요즘에 가슴앓이 하는지 아나 봐요. 어우, 세상에, 얘가 너무 예뻐요. 오미프롬? 세상에, 이렇게, 어우, 어우. 아유, 세상에. 입장을 보니까 청소를 지난번에 제가 8,000원짜리 박스가 몇 개 되더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 아이보다 조금 수영이 있지요. 그리고 어유, 별파나. 어머, 세상, 이거 한번 꼭 영상에 담고 싶어요. 가격대요? 아유, 가격대가 얼마나 보일까. 예, 가격은 다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영상을 담아요. 어차피 여기는 배송이 안 되세요. 눈으로 힐링하시고 꼭 직접 방문하셔서, 아유, 세상에, 원종 모닝라이트 야가 또 왜 이렇게 이쁘대 오늘. 아유, 다남이 저거 살 건가 봐. 아유, 세상에, 이제 그만 사요. 눈으로 힐링만 하세요. 아유, 세상에, 얘도 스노이킨 아레나스. 아, 얘 또 오늘 제가 루쭈. 어머, 색감이. 아유, 세상에. 폴레르 블랑이요? 제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요 아이, 줄스. 이렇게 큰 아이도 있어요. 가격대 4만원이죠.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 어느 분이 두 박스하고 그 다음에 그 빨간 포트 세 박스하고 사가는 거 봤는데요. 옥상에 키우신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플러스 말고요. 요거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이렇게 멋진 게 있어요. 아유, 세상에. 어머, 저거 갖고 싶다. 두 개 다. 그리고 이 집에 오면요, 꼭 하실 게 있어요. 아유, 땅만 보지 말고 바닥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천장을 보잖아요. 수영 이쁜 애들이요, 천장에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베란다 꽉 찼잖아요. 천장에다 요런 거 하나 해달라고 하셔요. 저희 어느 다육 하시는 다육맘님께서 맨날 남편분이 뭐 해왔다 뭐 해줬다 자랑하시는데요. 아유, 우리도 자랑하자고요. 우리 남편분 이것 좀 하나 해갖고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여기는 이렇게 천장에, 예, 맞아요. 바닥만 보지 마시고 천장에도 꼭 보셔야 돼요. 예, 아유, 세상에, 또 우리 다남은 자기 갔을 때만 있나 봐. 아니에요. 구석구석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예, 제가 조금 더 여기 왔어요. 아유, 오늘도 왜냐면 배송이 안 되니까요, 가격 그렇게 설렁설렁 해드리는 거죠. 조뭉쳐라, 저 있는데. 아이고, 조뭉쳐라. 제가 풀이를 좋아해서 풀이만 눈에 가나 봐요. 미니벨 금 수영에 막 목대가 있죠. 그거 봐요. 조금만 커도 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빨간 포트도 키우게. 아유, 키워. 저 이거, 네, 요거 요 아이요. 아유, 세상에, 이쁘죠. 아유, 이렇게 큰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오, 요 아이요. 수연 제가, 아유, 이쁜 거 이또만, 여기 있네요. 이 정도, 예, 이 정도는 줘야 되나 봐요. 눈높이가. 여기는 그 일산 지하철 타고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3번 출구로 나오면 꽃 도매 시장이 있고, 꽃도매 시장에서 쭉 끝에까지 오신 모래요정인데요. 제가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냐면, 아유, 배송이 안 돼서 꼭 차 타고 와야 돼요. 아유, 심심해서 그냥 한번 바람 쐬러 오시고요. 돈은 조금만 갖고 오세요. 다 사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4개 빨간 포트인데 도대체 조금만 키우면 얼마나 이뻐질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사이즈가, 아유, 세상에, 젊으신 분들이 입구에는
그 빨간 포트 있죠? 1,000원, 2,000원 이런 포트도 많이 있는데 안으로 쭉 들어오니까 부러워요. 아유, 세상에 이런 거다 가지면 어떡해? 제가 농장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담는 곳은 지하철 타고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리시면요. 3번 출구로 나오시면 꽃도매시장이 있어요. 예, 그러면 꽃도매시장에서 쭉 끝에까지 오세요. 모종도 팔고, 생화도 팔고, 예, 다 파는데 안에까지 들어오시면 다육식물 모래요정인데요. 젊으신 우리 세댁 부부가 같이 열심히 살아서 제가, 아유, 얼른 선전이 잘 돼서 좋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아까 보셨죠? 예, 열대식물이 있고, 그리고 쪼꼬미,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는 쪼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아이들이,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 아유, 그냥 와서, 진짜 여기 커피 자기가 타서 마실 수도 있거든요. 커피 마시고, 구경하시고, 아유, 구경 다 했다. 딱딱 손 터시고, 앞에 한라 화분 가서 또 구경하시고, 이렇게 갈수 있는 공간이어서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